현재 한국에서 문제되는 합의물자 자의 다섯 가지 유형은 전북 두 번째 유형입니다. 배신 유형. 그런데 희한하게 삼성물산의 주가를 보면 이렇게 안정적으로 움직이다가 제일모직이 딱 상장을 되고 난 뒤부터 급락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제일모직은 이렇게 해서 합병 결정된 시점 요 시점입니다. 원래 삼성물산은 그냥 주가만 봐도 평균적 주가가 대충 이 수준에서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부터 평균 주가만 봐도 30% 이상 디스카운트가 됐는데 그렇다면은 삼성물산의 이사회로서는 주가를 복구시키고 기다려서 최소한 이 가격으로 가서 합병 비율을 결정을 하시든지 이사회 결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이 가격 너무 저평가돼 있으니까 자사주를 매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 으로 자신의 주가를 내재 가치에 수렴을 하고 합병 비율을 결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근데 그걸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송을 걸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내부 회계 통치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는지 또는 지금 누구와 계약을 해 있는지 네. 이런 부분을 알 수도 없고 증거도 없고 입증도 안 된다. 이게 IMF 위기 터지고 기업 구조 조정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IMF가 이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했어요. 그때 미셸 캉드시라는 IMF 총재가 캉드시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과 3프로TV가 함께하는 특별 기획 이 주주 권리 보호 제도를 위한 개혁 시리즈 오늘은 해결책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예,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개인 투자자 편에 정말 서 계시는 분으로 밖에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든 투자자 편에 서 계신 거죠. 그런가요? 네.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제가 느끼기는 하여튼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네, 분으로 예. 그냥 완전히 이해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의 우리 김규식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은 벌써 싱가포르 가셨어야 될 텐데 여기서 일이 벌어져가지고 지금 저희 때문에 못 예, 가셔서 기쁘게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예. 자, 저희가 원래는 이렇게 뭐 크게 무슨 시리즈 뭐 특별 기획 이런 걸 이제 할 생각은 아니었고 뭐 우리 주주분들이 너무 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런 이제 목소리도 한번 좀 들어보기 위해서 방송에 모셨다가 그렇죠 라이브 방송에 두 번 모셨었죠. 아 그때 모시고 나서 유행어도 생기고 합의물자 자수집증 그렇죠 예, 유행어도 생기고 진짜 우리가 왜 우리 권리를 이렇게 다 놓치고 있었나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한 자각들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저희가 특별 기획으로 지금 시작을 했고요. 이제 저희가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과 또 그렇죠. 지난주에 이제 업무 협약을 하고 네. 그 사실 업무 협약이라는 게 사실 요식행위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저기 이제 우리 회사 입장에서 또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 입장에서 더 체계적으로 무언가 성과를 내보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일종의 단합대회 같은 걸 했죠.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지금 계획으로는 이 지금 변호사님하고 찍는 이거를 저희가 연장으로 알리면 아마 훨씬 더 큰 반향이 있을 것 같고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이 거버넌스 포럼에 이사진이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저하고 지면이 있는 분들이기도 하고요. 저희도 일단 좀 참여해서 모범적인 사례들 그러니까 거버넌스 이렇게 개선하고 투자자 편에서 이렇게 뭘 했더니 주가도 오르고 또 기업 경영이 좋아졌더라 네. 이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일단 그런 사례들에 대한 예를 저희 컨텐츠로 녹여서 그렇게 해서 좋은 자극을 한번 줘보자. 여기부터 시작하고 네. 지금 합의된 거는 하반기에 거버넌스에 대한 이런 어떤 반향을 좀 더 우리 금융시장에 좀 더 파장이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 3프로TV와 거버넌스 포럼이 대규모 컨퍼런스도 한번 네. 해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뭐 어려운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주주 권리를 우리가 찾자는 겁니다. 뭐 별달리 우리가 특별한 뭐 특혜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네. 다른 나라들은 다 이미 보장받고 있는 그 권리들을 왜 우리나라는 못 받느냐.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결국 뭐 별거 있냐. 이렇게 주주 권리를 인정 못 받으니까 주식 안 사는 거 아니냐. 이런 데서 나오는 문제를만 해결해도 우리는 할 일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변호사님? 맞습니다. 네.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보다 목소리가 커지는구만 네. 이정 프로가. 가장 분노하는 코너에. 개인적인 감정이 좀 있었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상식적인 네. 수준의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것만 잘 됐어도 제 투자가 지금 이렇게 망가지진 않았을 겁니다. 상당 부분 영향이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론 이제 여러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이프로님과도 그리고 또 라이브에서도 이제 여러 문제점 제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그냥 뭐 문제 이런 문제 있다까지만 끝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것까지가 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제 문제점과 그 대안까지 제시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하는 원인은 기업 가치. 사실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 내놔도 정말 우량한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현재 국면이 또 매크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보자면은 또 가장 저평가돼 있고. 네. 그런데 주주 가치가 이렇게 디스카운트 되는 이유는 기업 가치 대비해서 제값을 못 받기 때문이거든요. 주식 가치가. 그 이유를 저는 주주 권리를 지킬 수 있는 8가지 입법 장치가 미비하다는 것이고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그 입법을 빨리 도입을 하자. 좋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뭐부터 우리가 좀 보면 되겠습니까? 네. 지난번에 이어서 간단히 이제 주주가 누구고 우리가 무언지 그런 작동 원리를 한 번 더 간단히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딘가. 사실 그걸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우리는 주주고 여기는 자본시장이다. 그러면 주주는 누군가를 좀 간단히 살펴보면 보통 이렇게 잔여 위험 부담자면서 잔여 수익 소유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주주는 이 두 가지의 동시의 위험과 이익을 겸유하는 지위다. 잔여 위험 부담자는 협력업체, 임직원, 은행, 국가가 부담하는 위험은 정해져 있고 이 사람들은 위험이 커질 때 지금같이 또 매크로 리스크도 있고 부도 리스크도 있고 뭐 수없이 많은 자본시장의 리스크가 있는데 그렇죠. 그 리스크를 주주에게 다 전가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짊어져야 하는 정해져 있는 리스크만 자기가 부담하고 나머지 잔여 리스크는 그걸 넘어서는 리스크는 주주에게 다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가 최종적으로 남은 위험을 전부 부담하는 주체다. 네. 주주는 자신이 부담하는 그 리스크를 남에게 전가할 수가 없어요. 그런 협력업체는 내가 나쁨한 것만 떼이면 그렇죠. 되고 그렇죠. 종업원은 그렇죠. 월급 못 받거나 직장 잃는 걸로 그냥 끝인데 그렇죠. 그렇죠. 주주들은 나머지를 다 부담한다. 그렇죠. 무한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은행은 대출해 준 부분만 떼이고 그리고 회사에 부도가 났을 때 이제 청산하게 되면은 주주보다 우선순위로 변제를 받는다는 거죠. 아, 네. 뭐 미지급 채권, 임금 그렇죠. 이런 건 그렇죠. 맨 먼저 협력업체에 지급을 하고 부도가 났을 때 예. 그다음에 임직원이 급여가 나가고 은행의 이자가 나가고 국가의 세금이 나가고 그리고 남는 게 있으면 주주가 청산했을 때 청산 재산을 가져가는 거고요. 네. 없으면은 주주는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그것이 실제로 부도가 나지 않아도 자본시장이 건전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런 리스크 구조는 그대로 주주에게 노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잔여 위험을 전부 부담하는 주체다. 대신에 잔여 수익을 전부 소유하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스크와 리턴이 비례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고요. 협력업체에게 매출 원가를 지급을 하고 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은행에 이자를 지급하고 국가에 세금을 내고 남은 게 있으면 그 전부는 주주의 몫이다. 주주가 소유한다. 이렇게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순위가 수취한 뒤 잔여 이익 전부는 주주가 소유한다. 이 부분은 기업과 자본시장이 돌아가는 글로벌이 모두 합의된 컨센서스고 이러한 원리 위에서 기업과 자본시장이 작동하는 거거든요. 네네. 시장경제의 작동원리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주주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죠. 주주는 이런 사람이고 자본시장은 이렇게 작동한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특유한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자본시장이 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렇죠. 한국이 시가총액이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약 1.8%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를 제외한 98.2%의 글로벌 펀드들은 이러한 근본적인 신뢰와 원리 위에서 작동한다. 우리도 이 위에서 그대로 작동하고 있고 우리 자본시장도 그래서 계속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디스카운트라고 하지만 기업 가치 대비해서 디스카운트 맞지만 실제 그 주식 가치 대비해서는 디스카운트가 없다. 시장은 냉정하다. 아. 네, 지주사 디스카운트도 없고, 네네네. 더블 카운트 디스카운트도 없고, 저는 근본적으로 시장은 한국의 주식 가치를 냉정하게, 아주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을 뿐이다. 아, 미스터 마켓이. 미스터 마켓은, 미스터 마켓은 매우 냉정하고, 매우 현명하기 때문에, 물론 단기적으로 등락이 있고, 네. 때로는 우려에 빠질 때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스터 마켓은 결국 그 가치를 찾고 정확하게 냉정하게 네. 평가한다. 이 위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딱 이 가격이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이 시장이 오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디스카운트는 네네. 시장이 오해해서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 디스카운트를 일으키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고 그거를 개혁을 하면은 또 거꾸로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 그렇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주주 환원이 이러한 주주의 두 가지 대칭적인 지위 중에서 아주 근본적인 잔여 이익을 수취한다는 네네. 잔여 이익 소유자로서 그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는 주주 환원이 있어야 되고 근데 만약에 기업 가치는 좋은데 기업 가치가 100일 때 주주 환원을 20밖에 안 한다면 그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문제잖아요. 그 주주 환원 불이행의 유형과 책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주 환원은 수탁자 의무의 핵심이고 이사가 주주에 대해서 부담하는 의무 중에서 가장 핵심이 주주하는 의무다. 이 두 가지가 그 주주하는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가 무능한 경우가 있고 네. 배신한 경우가 있어요. 무능한 경우를 어려운 말로 선관주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데 뭐 별게 아니고 그냥 최선을 다했는데 이사가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은 기업이 돈을 못 벌어서 주주에게 돌려주지를 못하는 경우. 능력 부족. 능력 부족이죠. 이런 경우에는 주주가 주주와 약속 회사가 주주 간에 투자 계약을 하면서 제시했던 그 투자 수익률을 지키지 못해도 네. 못해서 소송을 걸 수 있잖아요. 그때 법원은 경영 판단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특별히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면은 그 행위를 이사가 최선을 다해서 경영해왔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거죠. 웬만한 진짜 확실한 무능이나 불성실의 경우가 아니라면은 최선을 다한 걸로 그냥 인정해 줍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무능한 경우는 선관주 위반의 경우는 주주가 손해배상 책임에서 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 부분 무능한 경우 또는 선관주 의무 위반의 사례들은 큰 관심이 없고요. 현재 한국에서 문제되는 합의 물자 자의 다섯 가지 유형은 전부 두 번째 유형입니다. 배신 유형. 이걸 충실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데요. 아, 배신을 저렇게 쓰는구만. 네. 배신, 주주를 배신했다 이거죠. 주주를 배신했다. 신뢰를 저버렸다. 저버렸다. 이거. 알고 이것이 주주를 해치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 의도적으로 배신했다는 거예요. 또는 중과실 있거나 이런 경우 이제 어려운 말로 충실 의무 위반이라는데 이해충돌 대주주와 일반 주주 간의 이해 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대주주 이익을 위해서 일반 주주 이익을 침탈한다. 이런 개념이 되겠고요. 네. 다른 말로 이사회가 전체 주주 이익을 대리하지 못하고 대주주 이익만을 대리하면서 독립성 훼손된 대주주에게 장악되어 있는 이런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이런 경우는 경영 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위법한 행위. 어허. 이런 때는 이거는 이제 무능한 경우 완전히 차원이 달라서 그러한 위법 행위, 배신 행위를 한 이사의 가혹한 응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주 대표 소송도 하고 증권 집단 소송도 하게 되고 지금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아. HDC 현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사례들 있지 않습니까? 그건 무능이에요, 배신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걸 이제 들여다봐야 되는데 네.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통상은 야 저 대주주도 뭐 저 손해 봤으니까 뭐 무능 같은데 무능했네 저 저렇게 관리가 안 돼 이렇게들 생각하잖아요. 하죠. 하는데 저희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까봐야 한다. 열어봐야 한다. 어허. 사실 오스템 임플란트가 5년 전에도 이런 충당금 이슈라든지 회계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서 그 부실 회계로 금감원으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회계 통제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았었거든요. 5년이 됐는데 왜 아직까지도 그 회계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의심을 해보는 거죠. 아. 그렇다면 이것이 혹시 대주주가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 현금을 전용하기 위해서 대주주 마음대로 일부러 회계 허술하게. 시스템을 허술하게 유지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일 그렇다면 알 수 없지만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배신 유형에 가까울 수 있는 거죠. 가까운 게 아니라 그건 배신이죠. 그렇죠. 뭐. 만일 그렇다면은 네. 이사가 그 대표 이사에게 네.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런 가능성이 네. 있는 거죠. 그런데 네. 그걸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송을 걸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내부 회계 통치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는지 또는 지금 누구와 계약을 해 있는지 네. 이런 부분을 알 수도 없고 증거도 없고 입증도 안 된다. 그래서 나중에 증거 개시 제도가 그래서 필요하다. 네. 그런 이제 말씀을 이렇게 거래 정지돼서 거래가 재개되면은 한가가 거의 예상되고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주주가 회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 수가 없다.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회사의 기업의 거버넌스 문제, 주주의 지위 그리고 자본시장의 작동 원리를 기본적으로 이제 체크하시고 네. 이제부터 8가지 우리나라에 도입되어야 하는 입법적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씩 한 유형씩 네. 짚어 가보겠습니다. 자, 합의물자 나가는데 합입니다. 합병 비율이죠. 네. 합병 비율 결정 기준이 한국은 시장가로 상장사의 경우 시장가로 결정되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한국을 제외한 모든 OECD 국가, 중국조차도 공정 가격으로 하게 됐습니다. 합병할 때요? 합병 비율, 상호간 합병 비율이 그러면 쌍방의 이사회가 자기 회사를 높은 가격에 합병 비율을 결정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서로 간에 이 관계 반대니까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합병을 해야 되는데 특히 계열사의 경우에도 이렇게 합병 비율을 시장가로 결정하게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 합법적으로 회계라든 실적을 통제해서 안 좋게 그렇게 실적을 통제 합법적입니다. 이게 회계가 네. 뭐 불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원래 20년을 상각을 해야 되는 자산을 뭐 10년 동안 가속 상각을 한다든지 R&D 지급하는 비용을 원래 5년 동안 지급하는 거로 3년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합법적인 캐펙스를 또 일시적으로 증설을 한꺼번에 한다든지 이렇게 몰아서 하는 경우에는 네. 실적이 아주 망가지고 단기적으로 그러면은 주가가 실적을 따라가기 때문에 실적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합법적이란 거예요. 그게 합법적인데 그러면은 합병 비율에 있어서 그런 단기적인 실적 충격과 주가 충격을 그대로 합병 비율에 반영해서는 안 되고 그 기업의 공정 가치, 내재 가치를 다시 밸류에이션해서 장기적인 그 기업의 본질 가치로 합병을 해야 되는데 한국은 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유명한 젤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케이스를 보시면은 원래는 젤모직이 총자산이 8.5조, 자본금이 135억이고 삼성물산은 총자산이 29.6조고 자본금이 8천억이었습니다. 네. 이런 두 합병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이렇게 대립을 하겠죠. 그래서 합병을 해서 새로운 삼성물산이 됐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삼성물산의 주가를 보면 이렇게 안정적으로 움직이다가 젤모직이 딱 상장을 되고 난 뒤부터 급락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젤모직은 이렇게 와서 이제 합병이 이렇게 와서 합병 결정된 시점 요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비율을 산정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의 주가를 평균하거든요. 한국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서. 그래서 요 부분에서 삼성물산의 주가가 평균가로 합병 비율이 결정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젤모직은 요 가격이 되겠죠. 이 가격과 이 가격. 원래 삼성물산은 그냥 주가만 봐도 평균적 주가가 대충 이 수준에서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부터 그냥 평균 주가만 봐도 한 30% 이상 디스카운트가 됐는데 그렇다면은 삼성물산의 이사회로서는 주가를 복구시키고 기다려서 최소한 이 가격으로 가서 합병 비율을
결정을 하시든지 이사회 결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이 가격 너무 저평가돼 있으니까 자사주를 매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주가를 내재 가치에 수렴을 하고 합병 비율을 결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 합병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이제 그 이유는 그렇죠. 합병 비율을 누군가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물산에 유리하게. 그래서 아, 제일 먼저 유리하게. 그렇죠. 이러한 케이스가 많이 있는데 제일 먼저 그 삼성 물산의 합병 케이스가 이제 논의가 되는 이유는 소송이 형사 소송이 제기가 됐고 민사 소송뿐만 아니라 형사 소송도 제기됐고 이러한 상장과 합병 과정에서 실제로 주주와 회사를 침해했다는 증거들이 나왔거든요. 소위 스모킹 건이 나와서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상장의 주가들이 왜곡되었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런데 삼성물산 케이스는 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였고 뭐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또는 우연히 그 스모킹 건이라는 것이 드러나서 그나마 소송까지 네. 가서 그렇죠. 그 소송까지 스모킹 건이 뭐였죠? 네. 그 당시 드러난 스모킹 건이 뭐였습니까? 그때 이제 어디서 그래 나온 자료는 모르지만 소송에 제기된 자료가 예. 삼성물산이 이 이사회의 이 합병 결정을 한 이유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하여 도모한 취지가 있다라는 문구가 전후 문구 정황을 예, 입증할 문건이 발견됐다. 그 문구 멘트가 거기 몇 줄이 있었어요. 네. 그렇다면은 이것은 대주주와 명백하게 이제 대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에서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경우인데 예. 대주주의 이익을 신경 썼다. 그걸 참작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네네네. 당연히 지금 뭐 일반 주주로서 화난 일인데 특히 이제 삼성물산 주주로서 굉장히 화난 일일 텐데. 삼성물산 주주. 네. 제가 그때 삼성물산 주주였습니다. 네, 그러셨어요. 아직도 혹시 네. 화가 나신? 화 나시겠죠. 뭐. 당연히 그때 네. 그 분노는 있죠. 네. 그렇다고 뭐 무슨 그 이후에 재판이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뭘 돌려받으신 건 없죠. 없죠. 예, 네, 네. 그냥 그 재판만 그렇게 난 거고. 네네. 그 네. 이제 소송을 한 분들은 그때 일성신약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엘리엇과 일성신약이 따로 소송을 걸었어요. 일성신약이 많은 주장을 하셨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주장을 일성신약이 제기했습니다. 네. 일성신약은 상당히 정말 오랜 동안 삼성물산의 주주였고 네. 네. 지금도 주주인 걸로 알고 있고요. 삼성물산과 삼성그룹에 대해서 정말 애정이 있고 저희도 그렇고 우리나라 모든 분들이 다 그렇잖아요. 제가 아는 유명한 투자자 정말 큰 투자분이 지금 이번에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주주사원도 보내시고 모든 한국의 국민들이 시민들이 주주들이 삼성그룹과 삼성물산 삼성전자에 대해서 애정이 많으시잖아요. 또 한국의 국민들을 큰 부를 가져다 주셨고 예, 예. 그런 애정이 있으니까 이런 배신이 당했을 때 더 트라우마가 큰 거죠. 그래서 잘 되길 바라는 마음 이런 마음에서 소송을 하셨는데 네.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주장들을 하셨고 그때 삼성물산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셨죠.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합병 비율은 네. 우리도 이 법을 어기고 이 비율대로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위법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셨고 근데 시장가라는 거는 어찌 보면 다른 것들이 이제 설명 주시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완비되면 사실 이 시장가보다 이제 공정가 이걸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지만 그렇죠. 만약에 다른 게 안 된 상태에서 이거 공정가로 가자 그러면 사실 그 이사회에서 공정은 갈 방법이 없죠. 더 낮은 비율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더 낮은 비율로도 할 수 있죠. 공정 가격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게 시장 라는 거니까 있으니까 주가 그나마. 조작을 해가지고 주가를 뭐 낮추거나 높이지 않는다라는 전제에서 그건 이게 중범죄니까. 네. 그럼 저게 더 투명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정프로가 주장하는. 그나마. 정확하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네. OECD 국가에서는 공정 가격으로 밸류 합병 비율을 결정하라라고 돼 있는 곳도 있고 규정이 그 규정상으로 아예 그렇게 못 박은 데도 있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뭘 해라 저래 뭐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시장가를 공정 가격으로 일단 추정합니다. 아. 네, 왜냐하면은 네. 그 대전제가 주주 권리를 지킬 수 있는 8가지 구제수단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시장가가
일단 그렇겠죠. 네. 공정 가격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시장 미스터 마켓은 장기적으로 옳다 보니까. 네네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이런 8가지 주주권리를 지킬 수 있는 구제수단이 네.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도 기본적으로 이사의 수탁제 의무, 네. 신인 의무라고 하는 주주 환원 의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주 환원 의무가 이사의 주주 보호 의무, 주주의 신인 의무, 수탁제 의무의 핵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이 특별히 그렇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가가 5년 동안 이렇게 내려박으면은 주주 그 다음 이사와 주주 이사가 다 바뀌어요. 네. 그래서 감히 이사들이 뭐 합법적이든 뭐 은폐된 방식이든 주가를 이렇게 내려서 합병 비율을 왜곡시킬 생각을 못 합니다. 내가 목이 날아가기 때문에. 또 이것이 혹시 나중에 소송에 걸렸을 때 위법 있다는 이런 증거들이 혹시 나오면 스모킹 건이 나오면은 파산해요. 이사 개인이요? 개인이.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나라는 없어요. 이따 없죠, 말씀드리겠지만 네. 한국은 주주 대표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도 예. 급여의 3배에서 맥시멈 6배가 한도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놨죠? 경영 안정을 위해서. 이사진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경영자도 책임질 일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또 거꾸로 그 손해액이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어마어마한 리스크가 있는 네. 왜곡된 주주를 배신하는 경영 행위를 과감하게 하는 거죠. 해도 나중에 내가 책임질 일이 없기 때문에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네. 미국은 유독 심하긴 하지만 미국은 거꾸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요. 고의로 주주가 다친다는 걸 알면서도 이 행위를 한 경우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 20배까지. 오히려 손해배상액을 증폭시켜요. 그러면 진짜 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네네. 손해배액이 늘어나는데 한국은 거꾸로 한도액을 정해놨습니다. 네. 자, 8개 중에 이제 합병, 끝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합병 비율을 시장가로 결정하고 있고 이러면은 합법적으로 회계실적 통제 가능하고 경영 책임도 없고 구제수단도 없기 때문에 합병 비율 자체를 통제가 가능하다. OECD 표준인 공정 가격으로 하자. 또는 네,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수집증을 도입해야 된다. 이게 미국식이거든요. 네. 미국은 이런 공정 가격으로 해라 말아 이런 규제가 아예 없어요. 예. 그냥 이사는 주주에 대해서 보호무가 있고 집단 증권 집단 소송 제도가 있고 증거 개시 제도가 있고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주주와 회사가 모를 국가가 뭘 이걸 관여하는 게 개별적으로 어려우니까 주주하고 이사진하고 서로 문제가 있으면 서로 싸워라. 싸워서 해결하라 그냥 법원 가서 해결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변호사님 의견은 공정 가격으로 했으면 일단은 저는 미국식이죠. 저는 미국식 옳다고 보는 거예요. 공정 가격으로 하는 걸로 그냥 수집증 필요 없고 수집증 걸로? 수집증으로. 네. 수집증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 하게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까지는 바라지도 않고요. 예, 징벌적 손해배상 있으면 좋겠지만 손해 난 거라도 배상해라. 예, 수집증도 안 돼 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 수집증이 각각 뭐였죠? 죄송합니다. 이사의 예. 주주에 대한 수탁자 의무, 수탁자 의무, 보호 의무, 예. 충실 의무라고 하는 예. 집은 증권 집단 소송 제도, 예. 증은 증거 개시 제도. 요 세 가지만 도입을 해도. 정말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거의 회소될 것이다. 저게 수집증이 있었다면 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권에서 불가능합니다. 어떤 것 때문에 주주들이 이사가 파산하죠. 어떤 걸 가지고 증거 개시 제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모킹건이 예. 이사회 의사록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만약에 증거 개시 제도가 있다면 소송을 저 혼자라도 예. 몇 명 주주를 모아서 소송을 걸면은 그 이사록 다 제출해야 돼요. 이사록만 제출하는 게 아니라 이 합병과 관련해서 전후 뭐 1년 이상의 예. 이메일 서로 이메일 주고받은 거 다 제출해야 되고 오. 전화 녹취한 것까지 다 제출해야 되고 만약에 그때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권 소송이 걸렸었거든요. 2012년인가 예. 삼성전자 1심에서 패소했었거든요. 그때 애플이 삼성전자가 이메일을 이제 증거 개시 제도라면 이메일도 당연히 제출해야 됩니다. 전자 예, 기록들. 예, 예, 예. 이메일에 빠진 이메일이 있다고 그 빠진 이메일을 왜 안 내놓느냐. 그게 삼성전자의 패소의 가장 큰 원인이었어요. 실무적으로 빠진 이메일이 있는 줄을 어떻게 합니까? 그 노련한
변호사들은 그 이메일을 다 읽어봅니다. 예. 디스커버리 제도가 해서 이제 증거가 로펌 양쪽에 가잖아요. 그럼 변호사가 한 10명 정도가 밤새도록 그 이메일을 다 맞춰봐요. 예. 그리고 뭐가 보이는 문맥상 빈 겁니까? 그렇죠. 문맥상 비어 있는 거죠. 이렇게 보냈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 답변이 오든지 해야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게 통째로 비어 있고 그 다음 날짜로 갔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그걸 찾아내는 거. 그리고 미국 로펌에는 한국에도 도입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거를 포렌식처럼 인공지능이 넣어가지고 돌리면은 빠져 있는 이메일들이 그냥 나옵니다. 아, 앞뒤 문맥 안 맞거나 뭐가 빠졌거나. 문맥 안 맞거나. 그래서 답변을 했는데 저기서 보낸 메일이 없어. 없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러면 이제 그게 디텍트가 되고 변호사 그걸 뒤져보고 왜 여기는 이메일 없지? 그리고 중요한 내용인가? 다 갖고라고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왜 하시는지 또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없다든지 로펌에 답변이 없다든지. 일부러 뺐다라고 보는 거죠. 혹시 법원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왜 답변이 없냐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좀 법정이 삼성전자에게 여기 며칠자의 이메일 답변이 있으면 제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없다고. 왜 없다고 말할 수 없냐면 잊어버렸는데 이러면 안 된 그럼 진다는 거죠? 없다고 말했을 때 반대쪽 애플이 애플 변호사가 삼성전자 본사에 가서 서버를 뒤지겠다고 할 수 있어요. 오. 그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없다고 버팅기면? 버팅기면. 그리고 판사가 봤을 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없을 리가 없는데 라고 판사가 설득이 되면은 집달관 같은 그 법원에서 파견된 증거 개시제도 집행관이 애플의 변호사, 로펌 변호사를 데리고 삼성전자로 가서 거기에서 정해진 그 프로세스를 지키면서 서버를 직접 깔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안 내놓을 수가 없어요. 안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게 증거 개시 제도예요. 그게 증거 개시 제도입니다. 오. 그래서 증거가 있는데 안 내놓을 수가 없고 그리고 증거를 훼손할 수도 없어요. 있었는데 그거를 훼손할 수도 없어요. 그건 어떻게 돼? 이사회 의사록 같은 건 사후에 수정해서 이게 의사회 의사록이었다. 그렇게 만들겠죠. 이제 그래서 그렇겠죠? 증거 개시 제도가 있는 미국에서는 이사회 의사록 한 줄 한 줄을 기록을 하고 정리를 할 때 다 컴플라이언스 오피서가 그걸 다 검토를 하고 혹시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될 리스크가 있는지를 다 검토 스크리닝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없다고 확정되면 이사회 의사록으로 이제 기록을 하고 회사 서버에다가 기록을 하죠. 그렇게 보관을 그 서버는 하죠. 못 바꾸는 거. 우리는 못 그러니까, 바꾸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오니까 갑자기 또 뭐 온다고 그 서류 뭉탱이 그 지하 뭐 그러니까 뭐. 거기다 막 감추고 그랬잖아요. 삼성을 소송할 때. 아이고. 근데 걱정되는 건 저걸 저렇게 공정 가격으로 하든 어쨌든 저 증거 개시 의무를 만들어 놓으면 소송이 가능하긴 하겠으나 지금은 소송을 못 하니까 그 원래 야 이거니 지금 부회장님 거 하는 거야라는 얘기도 이사회에서 오가고. 조심하겠죠. 왔다 갔다 하는데 네네. 그렇게 되죠. 이제는 조심을 하죠. 언제 압수수색이 들어올지 모르는 저런 증거 네, 은폐된 방식으로 할 수도 있죠. 오히려 더 매우 그 소수만 그 의도를 갖고 알고 나머지는 그 마치 그렇죠. 상무가 부장한테도 이거 그냥 그 회사를 위해서 합병하는 거야.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네거티브한 부분을 이제 은폐된 방식으로 예. 할 거고 그래서 그거는 노출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파지티브한 에비던스가 있어야 돼요. 이런 자본 거래를 큰 자본 거래를 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주주 가치와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합병 비율이 주가에도 좋고 기업 경쟁력에도 좋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이게 왜 이 거래가 자본 주주 가치와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지에 대한 전략 보고서가 일단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검토했다는 것이 이사회 의사록에 남아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밸류에이션을 해서 이렇게 했을 때 합병 비율이 왜 이것이 정당한가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했다는 이사회의 기록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게 이사가 최선을 다했다라는 근거이기 때문에 그것만 하더라도 네거티브한 것이 은폐되더라도 그건 관계없고 파지티브하게 이사가 기업에 대해서 주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남기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컨설팅 보고서 같은 거 넣을 텐데. 당연히 컨설팅 보고서 있어야 되고 한국에도 이미 자본시장법에 그런 이런 중요한 합병이라든지 중요한 자본 거래 할 때는 외부 전문가의 용역 보고서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거는 이미 도입되어 있고 네. 그 보고서를
검토했는지 제대로 검토했는지 예. 그것이 나오고 또 그 검토 보고서를 갖고 이제 서로 공방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밸류에이션은 그때 현대차가 현대모비스가 국내 AS 부문을 물적 분할하면서 밸류에이션에서 서로 이제 논쟁이 붙고 여론이 너무 나빠져서 그 웨액을 13%인가로 했거든요. 그래서 멀티플을 한 8배로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 GM의 사업부로 있는 GM 내부의 AS 부문이 멀티플 30배 정도로 거래되거든요. 어느 자동차의 예, 예, 경우도 예, 예. AS 사업 부문은 멀티플 30배 이상으로 거래됩니다. 워낙 AS, 그 ROIC가 워낙 높기 때문에. 예. 근데 한국에서 그때 모비스가 현대차 전체의 그룹의 AS를 8배로 PR 8배로 밸류에이션을 한 거거든요. 그런 밸류에이션 리포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모비스의 물적 분할이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가장 최선이라는 리포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논리를 세우기가? 논리를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PWC 같은 경우 미국의 그 WACC라는 가중평균 자본 비용 그것만 할인율 얼마로 이 기업의 할인율을 또 웨액을 얼마로 넣어야 되는지 그것만 판단하는 매니저가 20명도 넘는다고 해요. 밸류에이션 리포트가 DCF를 하고 웨액을 얼마로 할 건지를 정하는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지만 네. 지금까지 한국은 그 리포트에 크게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결론이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 정해져 있고 예. 뭐 어차피 그냥 써달라는 대로 써드리는 거고 예. 그리고 그 리포트를 제출하는 회계법인이나 로펌도 마찬가지고요 법률 의견서를 다 이런 것 법률 의견서 다 첨부가 되거든요 적법하다는 것에 대해서 예. 뭐 써달라는 대로 다 써드려도 이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전문가도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로펌도 책임지지 않고 그 회계사도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예. 여태까지 이렇게 온 거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엔론이 파산하면서 그 아더 앤더슨 파산했잖아요. 아 그런 잘못된 컨설팅 그렇죠. 보고서 써줬다는 이유로? 그럼요. 그 리포트가 밸류에이션 리포트나 전략 보고서 같은 것들이 실제로 재판에 붙어서 예. 쌍방이 진짜 전문가끼리 들어가면은 그 전문가가 인정할 수 있는 레인지가 있고 있죠. 있고 있습니다. 예. 그걸 넘어서면은 그걸 또 많이 넘어서면은 다 디텍트가 돼요. 네네. 그래서 그 간단히 그렇게 은폐를 해서 이사들이 숨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네네.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네. 첫 번째 합병 비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의무 공개 매수 제도고요. 유럽의 경우는 30% 이상의 경영권 지분을 이전을 하는 경우에 100% 지분을 의무 공개 매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럽 EU의 규정이고요. 미국의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friendly takeover offer 할 때는 100% 매수를 보통 제안을 해요. 예를 들어 이번에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에 네. 현금 주고 우리가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주식을 사겠다고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100% 사겠다고 제안했어요. 이사회. 그러면은 이사회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시한 그 매수 가격이 정당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받아들이기로 이사회 결의를 하고 주주총회 특별 결의에 붙여요. 그래서 주총 특별 결의에서 통과되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가격으로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주식을 100% 살 수 있고 실제로 팔리게 되고 주주들에게 현금이 넘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소액 주주든 뭐 주요 주주든 똑같은 똑같이. 가격으로.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경영권 지분만을 위해서 20%, 30% 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주요한 블랙록이라든지 액티비전 블리자드 기관 투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한 30% 정도의 지분만 하면 경영권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높은 가격으로 프리미엄 주고 사자 이렇게 못 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걸 법으로 금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사회가 그러한 매수 행위에 협조하지 말아라라고 이제 주주들이 그건 이제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이사회 그렇죠. 이사회가 협조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순 투자 목적이 아니라 경영권 지분을 인수하려면은 그 기업을 경영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두 가지 필요해요. 첫째는 실사를 해야 됩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진짜 우발 부채가 없는지 어떤 자산을 갖고 있는지 기업 내부 매출 현황이 어떤지 등등등에 대해서 리걸 듀 딜리전스 또는 파이낸셜 듀 딜리전스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회가 갖고 있는 경영 자료를 다 공개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거 하지 마라. 두 번째
이사회가 다 나가야 돼요. 경영진을 경영 지분을 인수했을 때 내가 필요한 이사가 있고 필요 없는 이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일괄적으로 이사의 예를 들어 5명이면 5명, 6명, 6명 모두 일괄적으로 사임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매달 며칠자로 사임한다 하고 다 사임하고 필요한 이사는 취임서를 같이 또 써서 취임을 같이 진행하거든요. 예. 그렇게 이사회가 두 가지 측면의 협조가 필요한데 그거 하지 마라 라고 주주들이 반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강행을 하면은 그래서 예. 강행해서 30% 지분을 매매가 되었다면은 주주대표 소송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일부만이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도한 것이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 제고에 어떻게 뭐가 좋으냐 이렇게 입증해라. 그것도 네. 이제 증거 개시에도 증거 개시 들어가지고 이렇게 협조를 해서 일부의 주주들이 높은 가격으로 30%의 주식을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주식을 마이크로소프트에 판 것이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를 제고한다는 것을 충분히 검토했고 예. 충분히 근거가 있었다라는 것을 주주에게 제출해야 돼요.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못해요. 그리고 할 수 난 자신 있어라고 하더라도 혹시 패소하면 혹시 그때 배심원이라든지 또는 법관이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재판이 흘러간다면은 예. 파산하거든요. 이사가 파산 리스크를 안아야 되는데 그리고 델라웨어주 회사법 같은 경우는 아예 그 회사법 규정으로 충실의 무 위반 즉 배신 유형에 의하여 손해 발생했고 그로 인한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정관의 규정으로도 면책할 수 없다 무엇을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있죠. 네. 못합니다. 이렇게 일부만 경영권 지분을 높은 가격으로 매수했을 때 그런 이해충돌을 이유로 한 주주대표 소송이나 뭐 집단 그 증권 소송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30% 지분을 프리미엄 10%에 샀단 말이에요. 경영권 인수했어요. 저쪽도 뭐 어쨌든 파산하든지 뭐든 했단 말이죠. 근데 주가가 올라버린 거예요. 주가가 그래서 30% 올라버린 거죠. 그러면 소송이 안 걸리죠. 그러면 저 면책입니까? 그러면은 사실상 거의 면책이죠. 소송 당사자의 피해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결국은 자본시장에서 일어난 이런 모든 이슈들은 사실은 이해관계의 조율의 문제예요. 이것이 특별히 맞다 틀린다 정답이 딱 있어서 흑백으로 갈리는 문제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진짜 30%의 주식을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마이크로소프트에 팔았을 때 주가 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프리미엄은 이제 프리미엄의 관계가 되겠죠. 연동이 되겠죠. 프리미엄 100% 받고 팔았다. 그러면은 주가 하락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 그 30% 지분을 뭐 20% 정도의 지분만 받고 팔았다. 그런데 프리미엄. 주가가 네, 프리미엄을 20%밖에 안 받았다. 정말 그 주주 파는 20%의 주주들도 사실상 손해보고 파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시장 인정할 수 있고 오히려 그 주식을 가져가서 이사진이 바뀌고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을 하게 되면서 액티비전의 기업 가치가 상승한다. 라고 리포트가 나오고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나오고 시장이 그렇게 판단해서 주가가 20% 이상 오르면 그러면은 소송에 걸려도 손배 책임을 질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왜냐면 다른 주주들 팔 기회가 있었으니까. 팔 기회도 있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는 사실은 이해관계 조율의 문제고 흑백으로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합병 비율에 관련돼서 시장가로 하느냐 또는 공정가격으로 하느냐 하는 것도 입법 제도적인 문제지만 실제로는 네. 그 배경에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조율되어 나가느냐 하는 그 나라나 그러나 누구도 모르니까 그렇죠. 그 리스크 테이킹을 할 이사가 있겠냐 이거죠. 바로 그겁니다. 네. 네. 만약에 나는 정말로 프리미엄도 한 20-30%밖에 안 되고 정말 충심으로 했는데 주가 내리면은 오해해서 파산. 파산 나는 건데 그걸 하겠냐고요. 그런 이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물론 말씀하신 대로 부작용도 있습니다. 각각의 제도는 장단점 있고 부작용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제외한 OECD 국가들은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있거나 또는 수집증으로 이렇게 100% 매수를 사실상 강요 강제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이 훨씬 우월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네. 확인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한국도 1997년 1월 13일에 증권거래법에서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여기 오른쪽에 있지만 50% 플러스 한 주를 매수해야 한다. 그러니까 25% 여기 보시면은 25% 이상의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는 이게 이제 경영권 지분이고요. 예. 그럴 경우는 50% 플러스 한 주를 매수해야 한다. 공개 매수해야 한다. 100%도 아니고. 예.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 말은 나머지 소액 주주들 지분도 일부는 사줘라 그 사줘라. 말이네요. 반은 사줘라. 반은 사줘라. 그 비율이 대주주 비율과 소액 주주 비율은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 원에 대주주가 매수를 했다면은 나머지 주주들도 반 정도는 만 원에 사줘라. 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IMF 위기 터지고 기업 구조 조정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IMF가 이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했어요. 그때 미셸 캉드 씨라는 IMF 총재가 캉드 씨. 그 기록을 보면은 구조 조정을 위해서 이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폐지해라라고 요구했다고. 사갈 사람이 손쉽게 사갈 수 손쉽게 있게. 사가니까. 저 그때 손쉽게 사러 들어온 사람들이 다 저런 거거든. 그때 트럼프 밑에서 상무장관 했던 사람 또 뭐야 그 헤지 펀드 스타 네. 론스타. 그렇지 론스타. 그런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예. 네? 네. 그런 사람들이 원래는 자기 나라에서는 100% 사야 되는데 한국 들어와가지고 20% 30% 사가지고 그러니까. 경영권 다 바꾸고 그렇지. 자기들만 또 비싼 값 팔고. 그래서 IMF가 저때 저런 구조조정 때문에 저런 거 했다라는 게 다. 보면 어? 네. 벌처 펀드지 다 저런 것들 이해 갖다 받치도록 한 거라고 말이죠. 근데 절대 저거 안 하고도 팔 수 있었으면 안 하고 팔았을 텐데 우리가 봐도 저렇게 해서는 사갈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그렇죠. 것 같거든요. 그때 이미 한국의 기업들은 엄청나게 저평가돼 있었기 때문에 100% 사라고 해도 샀을 거라고 보는 거죠. 저희는 그래서 이거는 진짜 2중 3중으로 기업 가치 주주 가치를 훼손했던 정말 재앙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지금 8가지 제도가 대부분 IMF 위기 이후에 폐기된 건데 지금까지도 복구가 안 돼 있으니 복구할 때는 된 것 같은데 복구할 때가 됐다. 네. 이제는 이 시스템으로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니고 원래 있었다가 워낙 급박한 상황에서 이제 잠시 풀어놓은 거라고 사실 생각해야 되는데 바로 그겁니다. 이게 그냥 완전히 자리 잡은 거지. 네, 복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